트윈스 없이의 얘기 어떤 얘기가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람이 절망의 구렁으로 떨어지는 건 아주 순간의 일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노숙인 쉼터 생활을 하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연세가 높다 보니까 고혈압, 중풍 등 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병이 깊어지다 보니 간병과 수발을 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아내와 형제들 모든 이들과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게 저의 숙명인가 보다 싶어서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성심껏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은 제 바람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가족도 형제도 그리고 아내마저 헤어진 후 그러한 상태였기에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삶을 버티게 해준 그리고 오랜 생활 함께 해준 두 기둥이 사라지자 허전함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삶 자체가 허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나도 부모님을 따라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버리고 11월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몹시 쌀쌀한 날이었는데 저에게 남은 건 여름 양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한강 다리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아니면 다리가 높아서인지 자꾸 몸이 떨려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본 구청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은 한강물이 너무 차니까 물 따뜻해지면 다시 옵시다. 그 한마디에 이끌려 저는 못난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노숙인들의 쉼터인 영등포 보현의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멍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마침 그때 사진작가 조세현 씨의 사진 프로그램 특강이 있었고요. 초기에는 무언가를 해야만 되겠다 하는 강박적인 생각으로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후 조금씩 삶의 활력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무작정 들이대고 찍는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대화로 상대의 긴장감을 풀어줘야 본연의 모습이 담긴 멋진 인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순간의 절망감으로 스스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저에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발견한 것은 새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찾아온 희망을 기록하기 위해 세상을 함께 사는 이들의 추억을 위해 셔터를 누릅니다. 네. 셔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귀에. 최 선생님, 그 누구나 부모님하고는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어떤 강력을 두고 또 네. 돌아가시고 했으면 조금 충격이 덜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갑자기 두세 달 사이에 평생을 함께하던 분들이 제 곁에 멀어져 버리니까 네네. 그것이 저로서는 좀 충격으로 네.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충격의 강도는 뭐 누구 네. 다 다르니까요. 네. 그 사진은 마음으로 찍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가 참
그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원래 사진 찍는 걸 우리 저 선생님 좋아하셨어요? 아니 사진하고는 그닥지 인연이 없었는데요. 네네. 요즘엔 아주 사진에 푹 빠져서 삽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전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이제 사진은 선생님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은 아.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예. 술은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히는 사람도 절 쳐다보고 사진을 네. 찍는 저도 네. 상대방을 쳐다보고 이제 단지 렌즈를 통해서 서로 예. 눈싸움을 하는데 네. 아주 그냥 째려봐야죠. 그냥 제대로 피사체가 구도가 맞으니까요. 예. 서울 시민들 그리고 외국인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하고 저희는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세현 작가님한테 사진 찍는 법 배우셨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저희한테 혹시 그 인물 사진 잘 찍는 법? 응. 글쎄요. 인물 사진 잘 찍는 법은 뭐 제가 말씀드리긴 너무 외람되고요. 네. 단지 이제 배운 대로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에, 첫째는 그 뭐랄까 표정이 네. 에, 표정이 좀 밝을 수 있도록 오. 네. 처음에 조금 서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유도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 오.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인물 사진은 아무래도 프레임 안에 그 피사체가 가닥 차게 중심부에 오도록 잘 좀 배치를 하는 것이 크게 필요한 찍는 것 같습니다. 게 좋군요. 네. 네. 일단 크게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접해서. 네. 네. 근접해서. 근데 아 선생님,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그러면 좀 웃겨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웃기세요? 방송국이라는 데는 평생 처음 오다 보니까 네. 제가 나도 모르게 지금 긴장이 돼서 아니 아니에요. 말을 막 혼나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말씀 네네. 너무 잘하고 네. 계세요. 광화문 현장에 나가서 네. 네. 어떻게 우리 저 손님들을 대할 때는 네. 저도 잘 웃깁니다. 아. 네. 잘 웃기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네. 뭘로 웃기세요?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네요. 네. 네. 한번 좀 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를 네.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글쎄요. 아유. 조금 능글능글하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저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영어 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 조금. 내국인들을 조금의 영어가 안 되면 도저히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내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뭐 이쁘지 않아도 아이고 손녀가 참 이쁩니다. 아 그러면 네. 뭐 100%죠. 네. 그리고 네. 가족들이 나오면 아주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이렇게 말을 자꾸 이제 건네게 네. 됩니다. 네. 네. 우리 저 김희아 씨 사진 찍는 분 나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저 우리 김희아 씨도 이제 사진 같은 거 이제 얘기 들으니까 뭐, 저는 사진을요. 네. 제 얼굴에 이게 암이 생기면서 더 사진을 안 찍기 시작을 했어요. 아~ 네. 왜냐면은 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 그 잔치에 가서 사진을 네네. 찍었는데 네네. 그 사진 속에 있는 저를 지목하면서 사진 다 버렸다 이 얘기를 제가 아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제 그때부터 거의 안 찍었어요. 네네. 가족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아빠하고 애들만 찍어주고 아, 그러셨구나. 저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진 베리기 싫어서. 그런데 네. 제가 방송에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사진 같이 찍어도 되겠냐고 얘기를 해서 네. 예, 제가 괜찮다고 네. 찍었는데 웃으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네. 얼굴에 근육이 이제 다 마비도 되고 이래서 웃는 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예,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찍으시죠? 찍어요. 이제는 당연히 에이, 찍고 알았어요. 있어요.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선생님 한번 찾아가 뵌대요. 네, 네, 한번 오세요. 예, 네. 광화문 좋잖아요. 또 네. 거기가 네. 이제 하늘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구경도 하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경복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청계천도 있고 쭉 연결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관광 코스로는 적당합니다. 예, 네. 오늘 참 두 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할 일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있으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 2부에 또 이분들의 얘기 어떤